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5화에서는 유일하게 자신이 의도했던 방향대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우영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지금까지 방영된 5개의 에피소드 중 이번 5화가 제일 답답했던 회차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5화 마지막까지도 상대 업체 사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던 우영우의 모습이 나와 이 사건이 우영우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한편 이번 5화 마지막 장면에서는 특별 출연인가 싶을 정도로 얼굴을 비추지 않던 태수미가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되었죠. 그 장면에서는 그녀가 이전 대표 변호사 자리를 왜 내려놓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여느 때와 같이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고 그런 그녀를 찾아온 의문의 남성을 볼 수 있었는데요. 태수미를 찾아온 그는 태수미를 후보자라 부르며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자신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김영일 행정관이라 소개하는데요. 그녀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한 그였죠. 그런 그에게 후보가 된 것뿐이라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높아 걱정이라는 태수미는 김영일 행정관에게 서류를 건네는데요. 그 서류는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였죠. 자기 검증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떨렸다고 말한 그녀는 누구보다 반듯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도 검증을 한다고 하니 긴장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우리나라 최고 로펌의 대표였던 인물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적은 없었다 말한 김영일 행정관이었죠. 이후 파격적인 선정인 만큼 자신들도 더 꼼꼼하게 검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려 한다는 말 이후 파격적인 선정인 만큼 자신들도 더 꼼꼼하게 검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려 한다는 그였는데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는 게 목표라는 말도 함께 건넸죠. 그런 그에게 잘 부탁드린다 태수미가 말하자 한숨을 내쉬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다고 말한 행정관이었는데요. 후보자 검증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게 세평이라는 말에 자신의 평판을 말하는 것이냐 태수미가 묻자 그렇다고 대답한 행정관이었죠. 이후 태수미의 대학 동기들 사이에 오래된 소문이 하나 떠돌고 있다며 태수미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요. 당황한 태수미는 신경 쓰기엔 너무 시시한 가십이 아니냐 되물었죠. 그 말을 들은 행정관은 그렇다고 말하며 하지만 공직자를 무너뜨리는 건 언제나 이렇게 작은 것들이라 말했는데요. 그런 그의 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자꾸 그런 소문이 돌까요? 라고 말한 태수미는 어딘가 자신을 닮은 친구가 하나 살고 있나 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혼의 자식은 없다는 것으로 믿고 가도 되겠냐 행정관이 물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다 대답하는 태수미였는데요. 그 말과 함께 약간은 찝찝한 표정의 태수미를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역시나 우영우의 친엄마는 태수미로 보이는데요. 우영우의 존재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 태수미는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 그녀가 결국에는 우영우를 키우고 있는 우광우를 찾아갈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드라마 내에서 우광우와 태수미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우광호를 찾아간 태수미는 이번에도 우광호에게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자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우영우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겨달라 부탁할 것으로 보이죠. 그런 그녀의 모습에 알겠다고 대답하는 우광호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답답해할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예상이 되죠. 어쩌면 태수미가 우광호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며 그녀가 어떻게 우영우를 버리고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와 함께 한선영이 태수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그녀를 몰락시키는 것이 인생 목표가 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낳은 우영우라는 존재를 지우려 하는 태수미의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녀의 그런 모습에 관련된 인물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과연 우영우는 그녀가 자신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